미군이 오늘 새벽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에 전격적으로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까지 공격한 데 따른 응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리아 시간 오늘 새벽 기중해의 미 해군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공격 목표는 시리아 중부의 알샤이라트 공군 비행장. 최근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낸 시리아 전투기들이 이륙한 기지로 파악된 곳입니다. 공습에 사용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모두 59발. 전투기와 활주로, 유류 보급소 등 목표 기지가 거의 완전히 파괴됐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했고, 시리아 군 당국은 군인 포함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의 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국은 정의의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all on all civilized nations to join us in seeking to end the slaughter and bloodshed in Syria. And also to end terrorism.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시리아와 후원국인 러시아는 주권국에 대한 침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아사드 정권을 상대로 한 첫 공격입니다. 6년째 이어진 시리아 내전에도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무인 비행기처럼 항법 장치를 갖추고 150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시속 8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갑니다. 특히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이 아니라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고 100m 이하의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폭격에 앞서 먼 거리에서 먼저 적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어 토마호크 미사일은 통상 미국의 분쟁 개입을 선언하는 신호탄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경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 시리아를 미사일로 공습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고지를 1mm 크기의 글씨로 표기한 홈플러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처음 만나 이틀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질 본회담에서 북핵과 무역 문제 등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협상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리아 공군기지에 전격적인 미사일 폭격을 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 목적도 겸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 측이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도하겠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합은 없다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미르재단 등에 건넨 자금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분석 결과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을 40%나 받았고 북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으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관심은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박유환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만찬장 건물 앞에 나와 시진핑 주석 부부를 맞이합니다. 처음 만나는 두 정상은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비공식 대화가 길어지면서 공식 만찬은 예정보다 4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농담을 섞어가며 치열한 회담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We've had a long discussion already and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두 정상 부부와 공식 수행원 이방카 부부도 함께한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And I think long term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 look very much forward to i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을 다짐했습니다. We have been treated unfairly and have made terrible deals, trade deals with China for many, many years. So that's one of the things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other thing, of course, is going to be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되는 날까지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를 연결해서 보다 생생한 현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철 특파원, 잠시 후면 G2, 그러니까 세계 최강 두 정상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마라라고 리조트, 이번 미중 정상회담장입니다. 세계 양강의 정상이 만나는 만큼 경호도 삼엄해서 길목 곳곳이 차단돼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호텔에서 숙박한 시진핑 주석이 조금 뒤 이곳 시각 오전 10시 반에 도착을 하면은 업무 오찬까지 겸한 회담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북핵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 정상이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기존 유엔 제재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잇단 도발에 중국이 난처해하고 있고 미국이 초고강도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 무역 마찰을 둘러싸고도 두 정상이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나 환율 조작 문제 등을 거론하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보복 관세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장받으려고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북핵이나 무역 같은 핵심 현안에서 진일보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세계를 좌우하는 두 스트롱맨의 첫 대면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한 면모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닮은 점도 적지 않은데요. 닮은 듯 다른 두 파워맨들은 어떤 협상 전략으로 마주앉을지 우한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태어난 연도는 다르지만 생일은 딱 하루 차입니다. 모델과 가수, 연예인 출신 아내를 둔 점도 공교롭게 같습니다. 통치 스타일도 닮았는데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 주석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비슷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스트롱맨들의 첫 대면인 만큼 만찬장에서부터 기싸움은 팽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인사로 꼽히는 재무장관, 상무장관을 대동했고 시 주석도 수행원, 보좌진을 대거 동원해 모두 32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상 부부와 최소 인원만 마주 앉았던 미일 정상 만찬과 사뭇 달랐습니다. 외국 정상에게 햄버거를 주겠다는 트럼프의 과거 공언과는 달리 만찬 테이블에 쇠고기 스테이크가 올랐는데요. 이번 협상 테이블에도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무역 장벽 문제가 오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나마 만찬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면 협상장 문이 닫히는 순간 민감한 이슈들이 테이블에 오르면서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대북 제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온적이라며 불만인 반면 시 주석은 군사 대응을 반대하고 있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세적 입장인 반면 보복 관세를 막아내려는 시 주석은
방어적 자세입니다. 이렇게 닮은 듯 다른 두 스트롱맨들,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미군이 오늘 새벽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에 전격적으로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까지 공격한 데 따른 응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리아 시간 오늘 새벽 지중해의 미 해군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공격 목표는 시리아 중부의 알샤이라트 공군 비행장. 최근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낸 시리아 전투기들이 이륙한 기지로 파악된 곳입니다. 공습에 사용된 토마호크 미사일은 모두 59발. 전투기와 활주로, 유류 보급소 등 목표 기지가 거의 완전히 파괴됐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전했고, 시리아 군 당국은 군인 포함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더 이상의 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국은 정의의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all on all civilized nations to join us in seeking to end the slaughter and bloodshed in Syria. And also to end terrorism.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시리아와 후원국인 러시아는 주권국에 대한 침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아사드 정권을 상대로 한 첫 공격입니다. 6년째 이어진 시리아 내전에도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독가스에 희생당한 쌍둥이의 시신을 양팔에 꼭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제도 보셨던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이들의 죽음을 직접 언급하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맹비난했는데요. 결국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이번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영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화학무기 살포로 숨진 시리아 민간인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0여 명, 일부에선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장 먼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움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을 고통스럽게 학살했다며 화학무기 사용의 잔악성을 강조했습니다. Even beautiful babies were cruelly murdered in this very barbaric attack.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협약이 금지하는 전쟁 범죄입니다. 시리아는 북한과 함께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 미국의 군사개입 경고를 받고 2013년 조인국이 됐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을 이번에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아사드 정부의 소행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시신을 부검했던 터키 정부는 피해자들이 살인가스에 노출됐다며 배후로 아사드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살인가스는 아사드 정권이 4년 전 수백 명을 학살했을 때 사용했던 맹독성 신경작용제로 나치가 대량 학살을 위해 개발했습니다. 거듭된 악행에도 건재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반인륜적인 화학무기 사용 의혹으로 가장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무인 비행기처럼 항법 장치를 갖추고 150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시속 8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갑니다. 특히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이 아니라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고 100m 이하의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폭격에 앞서 먼 거리에서 먼저 적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어 토마호크 미사일은 통상 미국의 분쟁 개입을 선언하는 신호탄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 공격,
2003년 이라크전의 포문을 모두 토마호크로 열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시리아 사태에 개입했지만 추가 공습이나 지상군 투입 등 확전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These strikes were limited and they were targeted. And that I think that they were a proportional response to the attacks that we saw in Syria. 이번 공격의 시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플로리다로 초대해 놓고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보란 듯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빈말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시리아의 유엔 결의안 위반을 공격 이유로 든 점도 북한을 긴장시킬 만한 대목입니다. We are considering an appropriate response for this chemical weapons attack which violates all previous UN resolutions, violates international norms. 중국은 화학무기 사용과 무력 사용을 모두 반대한다는 양비론을 펴면서도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 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북한에 대한 간접 경고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또다시 전쟁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전쟁이 터지면 모든 게 미국 책임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는데요.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예 7시간 앞두고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 타격했든 관계없이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참수작전,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가 미국의 전쟁 책동이라면서 한반도가 통제 불능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수위가 낮은 비망록 형식으로 발표해 일단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영준 주러 북한 대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기간 미국이 아주 작은 도발이라도 한다면 가장 무자비한 타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위협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타이밍이고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진핑 주석을 향한 강한 어조, 강한 내용을 얘기한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8일 앞으로 다가온 김일성 105회 생일 기념 대규모 퍼레이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3,000자 분량의 김정은 우상화 글을 공개하고 토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김씨 일가 우상화 선전전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